네, 그러면은 그 수요일에 이제 촬영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던 오리엔테이션, 그 수교론 기출 해설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페이지 보시면 그 전공수학 시험 안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1차 시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그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도 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또 수교론 기출 해설반 할 때는 또 기출 문제를 쭉 이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볼게요. 자, 2020학년도부터 임용시험 이렇게 변경이 됐죠. 논술형이 없어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는 이제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2차는 또 그때 가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가면 이제 교과 교육학이 이제 20에서 이제 28점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24점으로 거의 세팅이 됐죠. 교과 내용학은 이제 56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학교 교사 2페이지 좀 밑에 보시면 표시 과목 교육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과 및 영어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0 해서 225호 해서 이제 작년에 그 4월 14일에 이제 새롭게 나온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수학과니까 이제 맞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기본 수학하고 이제 인공지능 수학 관련된 이제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수학 쪽이라서 사실 임용시험에는 그래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총론과 이제 교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경향 및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2차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고, 근데 이제 1차,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 얼마 안 됐지만 1차도 이제 커트라인이 또 많이 낮아짐에 따라서 1차에 대한 어떤 점수 분배력도 좀 필요하게 됐는데, 그래도 일단 2차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차 커트라인에 비해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하더라도 2차에서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1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일단 뭐 교육학도 있지만 수교론하고 그 내용, 전공수학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수교론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시험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전공은 또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지 그것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수교론 문제 해결 시간 및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3분 내외 정도로 푸는 거를 목표로 두시고, 서술형은 한 7, 8분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배정하는 게좀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또 너무 많이 이제 막 서술을 하다 보면은 전공 수학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전공 A는 전공 수학과 합쳐서 한 90분이고 수교로는 기입형 한 문항, 서술형 두 문항이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수교로는 한 20분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공 수학의 70분을 올인하는 게 일단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공 B를 생각을 해 볼게요. 수교론이 기입형 한 문항에 서술형 세 문항이니까 대략 한 25분 정도 사용하고 역시 나머지는 전공수학에 다 이제 올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70분, 65분. 그래서 전공수학은 한 135분 정도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교론을 너무 열심히 서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또 그리 좋은 전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교론 서술형 문제를 보면은 그 F용지로 나오고 서술형 하나당 네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포 기준으로 이제 네 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로 드리는 A4용지 기준으로는 이제 비포용지로는 네 줄이고 넘어가면 이제 좀 이렇게 가로줄을 쳐서 이제 적을 수가 있는데, A4용지 기준으로 하면 한 여섯에서 여덟 줄 정도 이렇게 서술하는 게좀 권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 너무 많이 세세한 것까지 서술하면 물론 수교론에서는 감점 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지겠지만 그걸로 1점을 더 올리느니 차라리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끊고 확실하게 핵심적인 것만 잘 서술하고 나머지는 좀 전공 수학에 열심히 또 투자를 하는 게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교론 서술 전략을 좀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뒤로 넘어가면 자, 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죠. 수교론에서 좀 시험 과목으로 주교재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1번과 2번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논원과 수교재죠. 그 다음에 3번 신논2,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 다음에 4번 교육과정, 이 총론에 대한 이 교육과정은 당연히 잘 알아두셔야 되고, 5번과 6번은 우정우 교수님이 쓴 이제 심화과정에 대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5번과 6번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이번 최근 기출의 기입형에서 생산적 사고 관련해서 이 수학습지도 원리학 방법에 있는 베르타임의 생산적 사고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면 또 서술을 이제 기입형 문제를 또 못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 5번과 6번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6 그리고 7번은 교사형 지도서인데, 이 요즘 특별히 최근 기출에서는 이제 삼각함수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사형 지도서도 상당히 또 중요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그래서 최근 좀 출제 경향 및 특징을 보면, 지금 2018학년도도 교사형 지도서하고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변별력을 위해서 약간 좀 심화 이론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어요. 이게 18학년도, 19학년도 마찬가지고, 20학년도에는 뭐 좀 심화 이론에 대한 내용이 좀 없었지만 교사형 지도서하고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비중이 많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2020학년도 서술형 3번 아래와 같은 문제죠. 그래서 4페이지 보면, 뒤로 넘어가면 이 자료 1과 자료 2는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빈칸으로 기억을 채워놓으라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현이 2등분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적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지도서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지도서에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2020학년도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평가 방법과 그리고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여기 결론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면 수면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인과관계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지도서를 봐야 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2021학년도를 보면 교사형 지도서하고 역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비중이 또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입형에서는 약간 심화 이론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이제 생산적 사고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신논원과 수교재에만 좀 집중을 했을 때 약간 임용시험 을 잘 치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6페이지에 밑에 2021학년도 서술형 8번 문제를 보면, 지금 보시면 자료일을 보면은 이렇게 일기까지도 쓰고 있죠. 지금 약간 자료일을 보면 좀 수학 일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트렌드가 또 정의적 영역을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임용시험 본문에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을 보면 B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비고측 희학파의 관점에서 7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은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용어를 쓰고 A가 알게 된 최빈값의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최빈값의 의미, 그러니까 최빈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도서의 어떤 핵심적인 용어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 기출 트렌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도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021학년도 서술형 9번의 7페이지 아랫부분이죠. 지금 상하함수 y는 a sin bx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뒤로 넘어가면 작성 방법 8페이지에 좀 작성 방법을 보면 학생이 발표 의 준비 과정과 그 내용도 서술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y는 a sin bx에서 이 a는 이제 우리가 최소 최대 최대 최소를 분별하고 치역을 결정하는 거죠. 이 b는 주기를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에 절대값 안 붙여가지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교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절대값도 안 붙이면 또 점수가 감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학 1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1을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중고등학교 지도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훑어보고 공부하고 필요하면 외울 거는 외우고 알아둬야 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8페이지 보면 최근 8개년 기출문항수 및 배점을 보면 2014학년도하고 2015학년도는 약간 우리가 공부해서 1, 3학년도까지 쭉 진행해 가면서 객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면서 14, 15학년도에 약간 좀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고 16에서 19학년도까지 논술형 한 문제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세팅된 상태로 24점 출제되다가 2020학년도, 2021학년도도 논술형 문제가 없이 이렇게 세팅된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됐죠. 어쨌든 24점으로 보고 20학년도, 21학년도가 동일하니까 22학년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2002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 기출 문항수 및 배점,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0페이지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합격 전략 설명할 때도 하지 않은 건데 한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일단 대략 14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 약간 출제, 어느 영역에서 좀 출제됐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수학 교육의 이해, 수학 근현대 운동하고 교육과정의 변천인데, 제가 이거 교육과정의 변천 문단만 만들어 놓고 동그라미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14학년도부터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21학년도에 떡하니 나왔죠. 기입형으로 순서배열하는 문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그동안 없었다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색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은 언제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동그라미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고 암기해 두셔야 되는 부분. 수학교육 철학은 절대주의 수리 철학은 안 나오고 상대주의 수리 철학에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절대주의 수리 철학 중에서도 우리 프로이덴탈이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관주의 수리 철학, 또 직관을 강조하죠. 직관주의 수학 기초론학파의 직관주의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삼파법이 그 옛날에 2009에서 2013학년도 그 사이에 한번 논술형 관련해서 출제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또 동그라미가 없는데 또 나중에 또 삼파법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구성주의는 급진적 사회적 구성주의 중심으로 나오고, 사실 조작적 구성주의는 뭐 반영적 추상화 쪽으로 나올 만하니까 뭐 어쨌든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 중에서는 특별히 추론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죠. 추론은 이제 꽤 나왔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형태주의 심리학 베르타이머 쪽 이쪽 부분 목록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동그라미 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동그라미가 생기게 됐죠. 기입형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습 심리학은 좀 균형 있게 여러 사람들이 나왔어요. 피아제부터 시작해서 딘지까지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오스벨과 가네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 가네는 약간 이론적으로 좀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안 나온다고 쳐도 오스벨은 나올 만한데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덴탈의 수학 교수학습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제 트래퍼스 와 관련해서 수평적 수직적 수학화 포함해서 수학화는 종종 나왔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안내든 재발명, 사고실험, 반교수학적 전도 뭐 합치면, 그러니까 프로이덴탈의 이론은 일단 뭐 임용시험에 한 번 이상은 언급이 충분히 될 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바닐레는 보면 기하학습 수준 이론이 나왔고 기하학습 수준 상승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가 나왔는데 한 번씩 종종 나왔어요. 하지만 기하학습 수준 이론의 특징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엔 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각 학생이 또 같은 수준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약간 특징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기입형으로 어떤 이제 학생 A는 2수준이고 학생 B는 3수준인데 뭐 각각 사고의 대상과 사고의 수단은 뭐냐,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답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교수학적 변환론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은 뭐 단골손님이었죠.
단골 손님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약간 교수학적 변환론, 뭐 지식의 파손성이라든가 그리고 공학적 도구 같은 경우 뭐 탐구학습형 여러 가지 있었죠. 학생 주도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양식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분석적, 총체적 점수와 방법이 종종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한번 나왔죠. 하지만 관찰 및 면담, 포트폴리오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교재 중심으로 한번 또 살펴보죠. 수화연산은 이제 음수에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음수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형식 부력의 원리를 생각을 해볼 때 정수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나 복소수로 확장하는 것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도 근데 사실 수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교재는 약간 정수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유리수, 무리수, 우리가 복소수 이런 것들은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또 많이 실려 있어요. 교과서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지금까지 좀 음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 이쪽에 좀 신경을 쓸 수도 있겠죠. 공부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수하고 함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 나오기보다 이제 다른 어떤 지문으로서 약간 서브적인 역할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분석법, 종합법이라든가 나중에 변수 개념과 관련해서 뭐 인지장애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변수 개념과 인지장애도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고 함수는 역사적 발달 단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종종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크라벤담 이론이 나왔고 그래서 함수 영역도 이론이 이제 간혹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와 증명은 이제 상대적으로 교과서에서 이제 지문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올 만한 것들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수직적, 수평적 관련성이라든가 국소적 조직화나 뭐 분석종합법은 종종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증명 교수학습 개선 방향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절대주의 수리 철학적 관점과 중경험주의 관점을 이제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약간 보완점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으므로 증명교수학습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미분과 적분도 사실 APOS 이론 목록 만들어 놓고 겨우 2020학년도에 한번 동그라미 쳤죠. 그렇게 따지면 비너의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 확률과 통계는 특별히 교과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었죠. 뭐 최근에 뭐 상관관계라든가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뭐 베이커의 평균 관련해서 역사적 발생 과정과 관련해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투키의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든가 베커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씩 나왔었죠. 이제 안 나온 것들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판단 전략, 확률 판단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확률적 사고 수준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분석을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또 최근 트렌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영역들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었지만 이제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서 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올 만한 뭐 충분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샐 틈 없이 여러 가지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페이지로 갈까요? 네, 연간 강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5-6월이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지금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일에 이제 기출해설반 했고요. OT 빼고 이제 촬영을 했고 오늘 이제 OT 내용이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 서술형 실전 5문제 이제 드리고 첨삭도 해드릴 거예요. 수교론 기출해설반은 결국 총 40문제를 풀어보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 20문제 근데 객관식 기출 응용반은 문제풀이가 주 목적인 또 수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60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제 이론 설명보다는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더 많고요. 이론 설명 시간은 좀 줄어드는 대신 많은 문제를 첨삭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 8월, 9, 11월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혹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 그 자신이 뭐 심화 이론을 좀 잘 모른다. 그래서 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나 이제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이 좀 약하다. 그러면 심화 이론을 또 들으실 수 있고요. 내가 중학교 지도서를 좀 잘 공부 안 했다. 그러면 중학교 이론 적용만을 또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는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 6월 웬만하면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해놨는데 지금까지 뭐 변동된 적은 없는데 뭐 변동 뭐 된다면 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수학 교육론 학습 방법인데 일단 목표, 최종적으로 수학 교육론은 약간 고득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뭐 지금 이번 최근 이제 시험에서는 수교론 점수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22점 이상을 받는 걸 항상 목표로 해야 돼요.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니까. 솔직히 전공 56점 중에 40점 이상 받기 되게 어렵다고 봐야 돼요. 교육학도 18점 이상 받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교론에서 22점을 받아야 80점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80점을 목표로 달리는 것은 맞는 내용이죠.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교육학이 16점이고 전공이 38점이고 수교론이 10점이에요. 그러면 수교론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깨진 유리컵의 비율을 대략 들자면 이렇게 깨져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거를 이제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해서 점점점 동일한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교론에서 22점을 받으려면 사실 거의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도 전공 점수를 올리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22점까지는 어느 정도는 할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교론의 어떤 필수 개념이나 용어들을 외우거나 상기할 때는 약간 이동 시간이나 또 짜투리 시간도 또 많이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교론을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뭐 그러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들어보면 좀 18점을 좀 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의 가이드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전공 이제 점수를 올리는데 좀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학생분들께서 상담했던 내용을 좀 모아놨습니다. 1번. 거의 이론은 완벽하게 하는데 18점 전후로 나온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상담해 보니까 약간 이론 중심으로만 공부하고 그냥 이론은 빠삭했어요. 신논원과 수교재는 굉장히 빠삭했는데 약간 이제 교육과정 및 지도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는 거. 예를 들어 심화 이론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이러면은 점수가 계속 이제 뭔가 계속 깎여 먹음으로써 점수가 20점 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수교론 이론과 교육과정 및 지도서 그리고 필요하면 심화 이론까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는 균형 있게 알아나가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죠. 수교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겉핥기 식으로만 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제대로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기출해설을 먼저 수강을 하고 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걸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지도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실 강의가 해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혼자 이 지도서 내용 다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오늘도 이제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 강의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집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적용을 이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실 나머지는 전공 공부 시간을 전공 공부에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 이론 적용반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그 수교론 이론이 교과서에 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고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정호 교수님의 책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 심화 이론인데 이것도 좀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과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니까 총 4권이에요. 이거를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두 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까지 굉장히 다뤄지는데 이거 비중 있게 출제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강의 때는 그때 핵심적인 내용만 다 발췌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심화 이론 강의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5번, 수교론 관련 이론은 파악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이런 상담도 좀 많았어요. 막상 서술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사실 이거는 결국 자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계속 서술 연습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계속 서술하고 첨삭받고 교정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서술 방법을 이제 세팅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도 너무 많이 막 10줄, 15줄 서술하는 건 당연히 비추천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전공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 풀어보고, 지금도 이제 수교론 기출해설반이나 또 객관식 기출 응용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적응하고 결국 계속 풀어보면서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1월부터 11년 내내 또 첨삭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정리. 수교론 1년 공부 계획은 사실 제 강의의 스케줄대로, 뭐 강의를 안 듣는다 하더라도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제 강의 스케줄에 따라서 개인 공부를 하셔도 되니까 따라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부터, 뭐 될 수 있으면 1월부터 하면 좋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집중 이제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방법들을 익혀나가고 서술하는 방법들을 알아나간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최근에는 교사형 지도서 및 교육과정도 있지만 또 변별력을 위해서 우정호 교수님의 책에서도 또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뭐 이번 기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신논원과 수교재는 뭐 상대적으로 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에서 하는 내용들은 조금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또 강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또 수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마지막 이제 5, 6월 기출해설반에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2002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하면 20개년이죠. 그다음 공구 모의 평가도 이제 포함을 할 건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준비해야 될 거는 신논원과 수교재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있어야 되고 그걸 좀 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고 제가 이제 심화 이론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간혹 조금씩 설명은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내용에서 알고 있는 것을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1개년이나 되기 때문에 할 게 많아서 어쨌든 좀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모르는 거는 이제 뭐 블로그를 통해서 아래 블로그 주소도 있죠. 블로그를 통해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특징을 보시면 대략 다섯 문제 정도씩 대략이 아니라 이제 매주 다섯 문제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주차부터 다섯 문제씩 할 거고 원래 오늘도 다섯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없는 거죠. 처음에 OT니까 이제 없는 거고 그걸 이제 마지막 주차에 10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총 40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뭐 인강 제출 안내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아마 노란색 표지로 된 이경호 수학교육론 기출문제 해설집 2022학년도 대비인데 그 책이 있어야 이제 수강을 하실 수 있겠죠. 미리 기출문제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책만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신논원, 수교재 그리고 뭐 신논2에 있는 어떤 교육과정의 내용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지도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신논원 수교제에 대한 기본 이론이 아닌 약간 좀 심화된 이론은 좀 어느 정도 설명하면서 기출해설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준비하시고 2002학년도부터 이제 기출해설반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